싱그러운 초록의 계절 바이어라 여름입니다. 아, 여름하면 노출의 계절 건강미의 계절이 들어왔는데 이거 등등 태산입니다. 아, 자꾸 나와 이게. 어떡해. 아, 그 여기 어떻게 해요. 왜? 자꾸 칙칙해지세요. 요새 영양실조 걸리셨다면서요. 예? 네? 영양실조의 사랑실조죠. 아, 어때요? 아니. 뭐가 어떠냐고. 좋습니다. 예, 예. 그동안 저희들이 말이죠. 육체적 힐링에 조금 소홀하지 그렇습니다. 않았나. 그래서 오늘 그 가장 거기에 적합하신 분을. 건강미와 섹시미를 함께 갖춘 분입니다. 네. 네. 너무 완벽하면 인간미가 네. 없을까봐 살짝 네. 백치미까지 겸비하신 그러니까. 분입니다. 아,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야. 이야. 어머 어머 어머. 오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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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세요. 야, 오세요. 정말 옆에서면 안 되는데. 야, 역시 살아있네. 네. 아, 진짜. 오빠 반갑습니다. 아, 오빠. 오빠요? 네. 아, 그럼요. 네. 사실 우리 규라인 하면은 한혜진 씨가 아니에요. 최초의 여성 규라인은 역시 소라양이에요. 아, 그렇군요. 소라양. 네. 이경규 씨가. 네. 성격이 참 좋았어요. 네. 네? 아 진짜 뭐라고요? 저 이소라 씨가 옛날에 용춤이라고 했습니다. 용춤. 그 이름도 제가 직접 지어드렸고. 오, 그게 저기 이경규 오빠랑 저랑 드라마를 타이즈를 찍는 게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너무 웃겨갖고 저보고 흉내를 내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쳤는데 그 춤이 용이 흐느적거리는 것 같다고 저한테 용춤이라고 그래갖고 큰일을 쳤구나. 네. 전 최선을 다해서 준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오랜만에 한번 영향 한번 성신해 봅시다. 별건 없고요. 네. 일단 박수로 네, 치고 맞아요. 난 후에 네. 몸을 이렇게 흔들어.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아, 그게 아니 어떻게 이 몸에서 이렇게 어접한 동작이 나올 수 있죠? 아, 이거. 네. 자, 그러면 한 번 한번 해 주세요. 네. 저요? 네. 제가 더 잘하죠? 아, 웃기네. 그저 이제 우리 소라 동생이 오니까 네. 저 한혜진 씨한테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다 힐링이 돼요. 저한테 무슨 상처를 받았어? 이따가 방송한테 봐. 나를 엄청 해코지해요. 아 그리고 네. 말이야 내가 힐링 캠프 하면서 이거 오래 해준다. 네. 내가 볼 때 나의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다. 이걸 길게 해먹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쉽게 가지 말라고 몇 번 당부를 했는데 가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아, 가도 계속 하지 않을 거예요? 하실 거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판단해야죠. 자세로 잘한데 이거? 아니 날아갈 것 같아요. 공개 연애 중이 여보세요? 아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한혜진 씨는 이렇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야한 수영 삼각형에 링 하나 있는 살아있네. 빙고 양육사 사장님한테 전화가 수많이 하죠.